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신문사에 기고한 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이죠. 올해 있을 4월 10일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죠. 공약으로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위성정당 추진을 공언한 마당이라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꼼수 위성정당을 허용해 수많은 부작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계산 방식도 너무 복잡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이니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깜깜이 투표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위성 정당들은 총선에서 양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후 합쳐지거나 자매 정당 구실거리가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유포한 김의겸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각종 위법 협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전 장관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대거 등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는 의원 75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걸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무시와 박대를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꼼수가 대단합니다. 병립형 회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고 당원 투표까지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책임 정치와는 거래가 멉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투표율보다 적을 때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수당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민주당의 자체 위성 정당도 아닌 통합형 추진은 소수당, 범야권 세력과 힘을 합쳐 노골적인 야합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위성 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냉엄한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